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식을 보면요. 3의 x제곱에 3의 제곱이 곱해졌으니까 9가 곱해져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3의 마이너스 p제곱이니까 3의 p제곱분의 1이 있고요.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식만 보는 겁니다. 예. 네. 좀 나눠서 쓰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지수부등식 같은 거 보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1, 뭐 3의 x제곱 마이너스 9,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거. 예. 네. 앞에 뭐가 없었죠? 이걸 없애버릴 거라고요. 그 없애버린다는 게 9로 묶어낼 거라고요. 9로. 그러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이러면 되잖아요. 9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1. 전개해보면 되겠죠. 이것도 뭘로 묶어낼 거냐면 3의 p제곱분의 1로 묶어낼 거예요. 묶어내니까 3의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전개해주면 이거 나왔고요. 이렇게 전개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3의 p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9로 나눠도 부등방향 안 바뀌겠죠. 이것도 양수입니다. 양수예요. 그 양변에 3의 p제곱을 곱하더라도 부등방향 안 바뀌고요. 그러면 3의 x제곱이라는 게 9분의 1이 되거나 3의 p제곱이 되는데 p라는 거는 지금 뭐예요?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들어가니까 3의 p제곱이 9분의 1보다는 큰 거죠. 따라서 이런 관계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부등식에서. 그럼 9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서 x의 범위가 나왔네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x가 얼마까지? p까지. 그럼 우리가 정수의 개수가 20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수 셀 때 어떻게 하죠? 이거에서 이거 빼라고 그랬죠. 그리고 둘 다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1.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p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다가 1 더해줘야죠. 그게 얼마다? 20이다. 따라서 p는 이게 3이니까 넘어가서 빼주면 17. 이런 정답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잘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을 만들어낸 게 어색한 친구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요.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잘 보라고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설명 들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는 왜 그때 당시에는 이걸 못 풀었었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니까 못 나가는 거죠. 알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착착착착 해나가면 되는데 그냥 두려운 거야. 왜? 어색한 식들이거든. 괜히 어려울 것 같고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못 푼 거예요. 예, 네. 다시 풀었을 때 이거 이해 못하는 친구들 없을 거라고요. 그죠? 예, 네. 아쉽죠. 항상 시험 보고 나면요. 안 그래요? 선생님도 늘 이렇게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 전국연합은 작년에 제가 해설을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요. 모평 해설은 했었어도. 그러니까 전국연합 같은 경우엔 긴장 저도 전날 같은 경우 긴장을 많이 해요. 모평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이제 맑은 정신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풀면 저도 잘 못 푼다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오죽했겠어요? 여러분들도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었을 거 아닙니까? 왜 누군들 시험을 망치려고 시험 보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 네. 그런데 그렇게 긴장 속에서 시험을 보면 너무 긴장이 되더라도 좋지는 않다고요. 뭐든지 적당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공포를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연습인데요. 뭐 이렇게 공포를 가져요. 그리고 내가 공부한 내 자신을 믿어보라고요. 내가 아는 쪽으로 자꾸 유도해 나가보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문제도 여러분들이 못 푼 친구들이 이거를 왜 못 풀었냐라는 얘기죠. 네.